안녕하세요. 비디오 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인트로 영상에 잘 쓰이는 인물이 지나가면서 자막이 등장하는 효과를 해커 PC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카메라는 고정한 채로 있고 인물이 옆으로 이동하는 영상을 준비하거나 촬영을 하셔야 합니다. 자, 해커 PC에서 이 같은 영상을 두개 배치합니다. 하나 영상을 복사를 해서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합니다. 그럼 같은 영상이 이제 상단 트랙에 배치하게 되죠. 이 상태에서 남자애가 안기는 여자애 뒤로 이렇게 자막이 등장하는 것이죠. 자, 우선 이걸 하기 위해서 텍스트로 가셔서, 원하는 템플릿 하나 갖고 올게요. 원하는 템플릿을 이 영상과 영상 사이에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영상과 영상 사이에 텍스트를 배치하기 위해서 잘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타임라인 빈곳 아무 데나 선택을 하시면은 이 우측에 세부 정보라고 뜹니다. 이 세부 정보에서 수정하기로 가십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 자유 레이어를 활성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자유 레이어는 한번 활성화시킨 다음에는 끌 수는 없습니다. 요거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장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기본 텍스트를 영상과 영상 사이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좀 길이를 좀 조절한 다음에 영상과 영상 사이에 자막이 있기 때문에 자막이 어떤 건지 잘안 보여요. 그럴 경우에 이 영상, 상단의 영상 선택하신 다음에 오려내기로 가셔서 자동 오려내기를 해서 배경만 제거해 줍니다. 자, 자동 오려내기는 사람 모습만 오려낼 수 있다.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배경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꼭 이것도 꼭 참고해 주세요. 자, 자동 오려내기를 체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즉, 밑에 있는 영상은 배경 영상이고 위에 있는 영상은 사람만 있죠. 그래서 이 사람과 이 배경 사이에 자막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자막을 어떤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막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저는 윈터라고 쓰겠습니다. 윈터라 치고, 글꼴도 바꾸고, 크기를 조금 크게 하고, 위치를 이제 여자가 지나갈 때 자막이 나타나게 할 거니까, 이렇게 위치하겠습니다. 여자가 등장한 시점에 자막이 나오게 될 거니까, 좀 위치도 이렇게 잡아냅니다. 그리고 곡선을 좀 줄게요. 그리고 문자 간격도 조금 넓게 해서 예. 자, 이렇게 디자인을 줬고 위치를 이렇게 여자가 등장하는 시기에 맞춰서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거는 이때는 우리 저기 플레이리스트 영상을 만드는 거나 뭐 밑줄을 긋는 것처럼 마스크에 키프레임을 넣어서 이렇게 등장하는 것처럼 나오게 할 건데, 이걸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 그런 거를 이제 영상이 아니라 여기 자막에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이 자막에는 마스크 기능이 없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영상으로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자막을. 그래서 이 영상과 영상 사이에 있는 윈터라는 이 글자, 자막을 우클릭하시고 복합 클립 만들기로 하셔서 영상으로 만듭니다. 영상 클립으로 된, 자막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마스크로 위동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분할. 자, 분할해서 회전을 주는데 마이너스 90도로 줍니다. 90도로 주면 사라지게 되니까 마이너스 90도로 주면 등장하는 것처럼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이 마스크의 위치를 여자가 등장하는 시점에 맞춰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위치 값에 키프레임을 찍어줍니다. 이제 재생을 하면서 여자가 지나갈 때에 맞춰서 마스크의 위치를 계속 이동시켜 줍니다. 그러면 자막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계속 재생을 하면서 여자가 등장하는 거에 맞춰서 계속 이 마스크의 위치를 이동시켜 주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여자가 등장하는 시점에 맞춰서 다 키프레임이 찍혀 있는 거죠. 그럼 마스크 위치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재생을 한번 해보면 여자가 등장하면서 이렇게 자막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스티커도 효과를 한번 내볼게요. 그래서 스티커로 가셔서 하트 모양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이 스티커도 똑같이 지금 자유레이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스티커도 똑같이 영상과 영상, 그 자막과 영상 사이에 배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위치를 조금 이동시키고 줄여서 예.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윈터 가운데 하트 모양이 생기게 좀 보이게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길이를 자막과 길이를 똑같이 동일하게 맞춰주십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이 스티커도 마찬가지로 지금 마스크 기능을 자막과 똑같이 처리해야 되는데 마스크 기능이 없죠. 그럴 경우에 똑같이 우클릭하셔서 복합 클립 만들기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마스크 분할로 가시고 회전을 마이너스 90도로 주시고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치 값에 키프레임을 추가해 주시고 여자가 지나갈 때마다 이동시켜 줍니다. 넘어갔습니다. 또 갔으면 이렇게. 자, 이렇게 예, 스티커, 하트 모양 스티커에도 복합 클립으로 영상 클립 바꾼 다음에 마스크의 위치 값을 줬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영상을 한번 재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자가 지나가면서 윈터라는 자막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인물이 지나가면서 자막이 나타나게 되는 영상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 오늘 강의에서 굉장히 많은 기능이 나왔습니다. 일단 상단 영상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 오류내기에서 자동 오류내기 해가지고 배경을 제거하고 인물만 남게 했고 그다음에 같은 영상 두 개를 배치한 다음에 그리고 이 영상과 영상 사이에 자막 클립과 스티커 클립을 배치하기 위해서 이 수정하기 세부 정보의 수정하기로 가서 자유 레이어를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 기능을 스티커 클립과 자막 클립에 넣기 위해서 이거를 복합 클립 만들기로 하셔서 영상 클립을 바꿨고 역시 이 마스크에서 분할을 통해서 위치 값에 키프레임을 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인물이 지나가면서 자막이 등장하는 영상을 완성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능이 등장하였죠. 조금 복잡하지만 조금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은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연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제 실습 영상을 제가 설명란에 다운로드 링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운로드해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